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조준창 죽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장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지친 보수 국민들 안철수로 탈출한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아침 그 조마이뉴스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손에 창을 지진다. 안철수 지지율이 다 떨어졌다라고 나왔을 때예요. 토요일 아침 모든 신문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손에 창을 지진다. 안철수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올라가게 돼 있다. 2월 13일, 2월 14일 후보 등록 전에 열흘 동안 안철수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20%까지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른다면 안철수는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간에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내가 후보 단일 후보가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쪽으로 그 야심을 갖게 된다. 근데 안철수가 만약에 20% 지지율이 안 되면 안철수는 절대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지지율이 오르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올랐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오르는 걸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주말에 실시한 여론조사 그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간단한 후보가 아니다. 이른바 다크호스다. 아이고 오늘만 산다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복님 제가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냐 윤석열이가 제발 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보수들 너무너무 윤석열한테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설 연휴를 계기로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 안철수로 가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윤석열을 찍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른바 집도끼들의 결심이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지금 안철수 편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10년 전에 안철수가 10년 전에
대통령 되겠다 하면서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내놨는데 윤창중이가 그때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글을 제가 찾아냈어요. 조갑제.com에서 제가 쓴 글을 가져가가지고 이 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또 여기 날개에다가도 제가 쓴 글을 집어넣었어요. 이른바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좌담집을 내놨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젖비린내 난다. 뭐가 됐든 대단한 무엇이 안철수의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열광하겠지. 이른바 안철수 빠들이 열광하겠지. 한편에서는 긴장했는데 이런 젖비린내 나는 20대 운동권의 유치찬란한 사유체제 그대로 아닌가 이랬어요. 10년 전에 제가 쓴 글이에요 이게. 네? 저는 안철수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정말 웃기지도 않는 포퓰리스트라고 저는 평가했던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철수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이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뻐꾸기다, 뻐꾸기. 안철수를 뻐꾸기라고 비유한 게 윤창중이에요. 안철수가 문재인과의 대선 후보 단일화에서 중도 포기하게 만든 게 누구냐? 그게 윤창중입니다. 안철수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그 좌담집에서 북한은 남한이 돈을 주지 않았어도 핵 개발을 했을 것이다. 아, 이게 안철수 이게. 김대중 노무현이 대북 퍼주기를 안 했어도 북한은 제 돈으로 핵 개발을 했을 것이다. 이게 안철수였어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경제협력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 제가 여기서 그때 뭐라고 썼느냐. 네? 난 이 대목에서 인내의 한계력이 무너져 속에서 울렁울렁 구역질이 났다. 이 얼치기에 웃기는 말장난에. 이거 봤을 거예요. 안철수가. 네? 그래서 만약 그가 안철수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오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은 결코 좌시하지 말고 총궐기해야 한다. 맹목적으로 환호하는 안철수 아류 세력과 일대 회전을 벌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그랬던 윤창중이가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뭐냐. 여러분 제가 안철수를 찍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찍으라 말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석열을 찍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철수를 찍으란 얘기도 아니에요. 조원진을 찍으란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김경재를 찍으라 말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윤창중이가 지금 안철수를 어떻게 보느냐. 정통 보수라 봐요. 정통 보수. 안철수의 안보관, 안철수의 경제관은 조금도 흠잡을 수 없는 보수 좌회주의자다. 자, 여러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조선일보에서는 윤석열이가 많이 나옵니다. 매체에 따라 달라요. 자, 이거 보세요. 이재명이가 31%, 윤석열이가 35%,
4% 차이. 안철수가 얼마 나온 줄 아세요? 12%가 나왔어요. 12%. 윤창중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해왔던 이야기는 정말 정확한 거야. 이거 완전히 쪽집게야. 안철수가 12%가 됐어. 네. 우대 난세의 영웅 안철수. 하여튼 기다려 보라니까요. 네? 지금 뭐냐?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느냐? 윤석열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아니 노무현을 생각이 나가지고 울음이 터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라 하면 지 손가락으로 찍겠냐 이거야. 이건 이걸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나왔느냐? 더 충격적인 건 이재명 31, 윤석열 35, 안철수 12.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첫째 뭐냐?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가 57%인 거야. 그러면 윤석열이가 얻은 35%하고 안철수 12%를 합하면 47%가 나오는 거야. 윤석열이가 싫어서 안철수를 찍는다는 그 주장이 그대로 윤창중의 분석이 그대로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여당의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가 33.6%예요. 57대 33.6%예요. 그러니까 6대 4거나, 아니 6대 4가 아니라 7대 3으로 보면 돼. 7대 3으로. 아, 7대 3이 아니죠. 57대 33으로. 그 러플리 뭐 한 60대 34 이렇게 나온 거죠. 나머지는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 정권, 민주당이 정권을 또 잡아야 한다는 게 33.6%인데 이재명이의 31%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윤석열과 안철수가 얻은 것을 합하면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 윤석열로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될 경우 안철수하고, 윤석열이가 42.4고 이재명이가 30.3인 거예요. 윤석열이가 12%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12% 차이가 나오면 이건 윤석열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철수. 안철수로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되면 안철수가 45.6%. 네? 이재명이가 25.7%. 무려 19.9%, 20% 차이가 나는 거야, 지금. 안철수가 몰빵이야, 몰빵. 어? 조선일보 여론조사인데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면 윤석열이가 안철수한테 후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이거 윤카세 TV만 여러분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이건 조선일보도 깜짝 놀랐을 거라고.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 똑같아요. 자 보세요.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도 35대 이재명 35, 윤석열 37, 안철수 8.3. 동아일보 이재명 37, 윤석열 41, 안철수 10. 중앙일보 이재명 38, 윤석열 36, 뒷자리 빼고 안철수 11. 한겨레가 실시한 것도 이재명 32, 윤석열 38, 안철수 10. 안철수 지지율이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지금 민주당에서 안철수한테 단일화하자고 러브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우상호가 또 얘기했어요. 지금 우상호가 총괄선대본부장인데 안철수하고 이재명하고 하자. 지금 정확하게 2월 7일 그 다음에 3월 9일이잖아요. 2월 7일 현재 말씀을 드리면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40년 정치부 기자 한 윤창중은 누가 될지 모른다. 이재명이가 될 수 있느냐? 그것 모른다. 윤석열이가 될 수 있느냐? 그것 모른다. 안철수가 될 수 있느냐? 안철수가 될 수도 있다. 왜? 바로 윤석열에 지친 보수 집도끼들이 안철수로 뉴, 그러니까 보수 안철수. 뉴보수 안철수로 변신한 안철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건 내가 지금 안철수 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인격이 있고 나도 명예가 있는 사람이야. 제가 증거를 댈게요.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이거 윤석열 캠프에서 아마 이런 분석 못할걸?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 2월 2일이에요. 내가 오늘 2월 2일 현재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물으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그럴 경우에 저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40년 정치부 기자의 경륜과 촉으로 말씀드린다 이거예요. 자,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여론조사 한번 할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에 윤석열과 안철수 중에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라는 여론조사인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모조리 안철수를 찍어야 된다고 나온 거야.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야권 후보 단일화 2월 4일, 5일 조사한 거예요. 안철수하고 윤석열이가 누구로 단일화해야 되느냐 했더니 안철수가 47.7%, 윤석열이가 39.7%.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가 이길 거라고 얘기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맞는 거야, 여러분. 10대, 20대에서 윤석열 35.9, 안철수 49.7, 30대에서 32.7, 30대에서 56.3이 나왔어. 안철수가. 40대에서, 40대가 삐딱하잖아요. 윤석열이가 29.3, 안철수가 56.8이 나온 거야. 50대에서 윤석열이가 37.6, 안철수가 50.6이야. 전부 다 안철수가 이겼어. 60세 이상에서만 윤석열이가 53.4, 안철수가 34.6에. 다 이것을 권영세가 봤구나. 원희룡이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했더니 권영세가 개인 의견이고 논의한 바 없다 한 게 아, 그 이게 이유가 나왔구나. 왜 이런지 이유가 나왔구나. 이걸 본 거야 지금. 자기들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여론조사 해봤더니 안철수가 더 나오는 거야. 안철수가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노무현 때문에 지금 뭐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김대중 찬가 부르는 김대중이가 뭐 햇볕 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왔다. 김대중이가 무슨 뭐 국민 통합의 성인 정치를 했다. 이러는 떠들고 있는 사이에 실제 내부 보수는 완전히 안철수로 가고 있다는 거야. 아, 이래가지고 안철수가 어제 그 딸 서리하고 아내 그 뭡니까? 김미경 교수하고 중랑천을 달리면서 내 목표는 당선이 목표지 지금 단일화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했구나. 설명이 되는 거야. 딱 설명이. 여러분 제가 무슨 윤석열이나 안철수에 저 안철수하고 무슨 뭐 커피 한잔 마셔본 일이 없어요. 이건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근거를,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 윤석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다음에 말하면 이제 뒤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혈압 조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할 때가 윤석열 42.6, 이재명 40.8. 1.8% 차이로 이기는데 오차범위 내에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윤석열로 단일화할 때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35%에 불과하고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야. 이재명 24.4%가.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단일화를 해봤자 이재명이한테 1.8%밖에 이기지 못하는 걸 나오는 거예요.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해석할 줄 아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제가 지금. 네? 근데 윤석열로 단일화를 하면 정권교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들이 65%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은 반윤석열 보수라고 봐야지. 반윤석열 보수가 바꿔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 국민들이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다는 윤창중의 분석이 적중하고 있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할 때 할 경우 안철수가 그러니까 안철수 이재명이가 49.4% 대 34.7%가 돼. 14점 얼마야? 7% 차이가.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걸 봐야 돼, 이걸. 그래서 윤창중이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여론조사를 보고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거든.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이건 뭐 그냥 선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힌 거야. 국민들이 안철수를 보수로 보는 거야. 윤석열에 대한 신뢰보다도 안철수에 대한 신뢰가 더 많다. 크다 이거야. 그런데 안철수로 단일화할 때 윤석열 지지층의 이동을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되고 윤석열이가 후보를 양보했을 경우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과연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을 어떻게 지지할 거냐 봤더니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의 81%가 안철수를 지지하는구만.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이기는 거야. 이래서 지금 남은 30 며칠 동안 이게 엄청나게 길다는 이야기야. 윤석열한테 지금 막 달려가는 사람들 잘 봐야 돼. 이거 지금 어? 이 말은 뭐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의 충성도 없다는 이야기. 윤석열이가 문재인하고 싸웠다. 그래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을 잡으면 문재인이가 한 것을 다 갈아엎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착시하는 사람들이 아무 애정 없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가 윤석열이가 만약에 안철수한테 단일 후보 자리를 빼앗기면 일제히 안철수를 찍어버리는 거야. 이야, 이거 정말 윤석열이가 이거 보면 참 돌아버리겠구만. 미치고 환장하겠구만. 여기에서 저는 엄청난 이변이 나올 거다. 여러분, 40년 동안 대한민국 선거판을 지켜본 윤창중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선거에는 이변이 있습니다. 이변. 지금 엄청난 이변이 뭐냐? 바로 안철수 이변이 싹트고 있다. 자, 국민일보 여론조사예요. 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중앙일보 여론조사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안철수의 지지율이 팽팽한 걸 나왔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가 안철수보다 뭐 그야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그런데 바꿔 말하면 뭐냐? 윤석열은 메이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찍는 거야 지금.
보수들이 아직도 윤석열이가, 윤석열이하고 국민의힘이 보수일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찍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안철수 중에 누구를 단일화로 했으면 좋겠느냐 했던 이 야권 단일화 선호도를 물었더니 윤석열이가 43.3% 안철수가 42.3%가 나왔어. 1% 차이야, 1%. 야,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지금 뛰는 거야, 지금. 어? 내가 당선되겠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2월 13일, 14일에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14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면, 투표지에 한 명만 인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윤석열이가 단일화 하려고 하겠어요? 윤석열부터가 안철수가 단일화 하려고 하겠냐 이게. 어차피 13일, 14일은 넘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안철수 이름을 똑같이 넣었다가 만약에 27일까지만 하면 27일, 2월 27일 그 이름 옆에 사퇴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27일 이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그냥 가서 찍어가지고 뭐입니까? 후보를 사퇴한 사람의 표는 그냥 사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바로 반중, 반북, 노골적으로. 이른바 중국에 대한 삼불정책 폐지하자. 한미 핵공유, 어? 공유를 협약을 맺어야 된다. 한일 관계를 완전히 복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삼불정책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른바 첫째는 사드 배치, 사드 추가 배치라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 두 번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 이거 폐지해야 된다. 세 번째 한미일 3국이 군사동맹으로 가는 건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폐지해야 된다. 한국, 미국, 일본이 군사동맹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안철수거든. 지금 안철수는 완전히 우파가 된 겁니다. 네, 우파가 된 거예요. 아주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죠.